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황킹리는 남쪽을 평정하고 부하들이 모였던 바에 서쪽까지 쳐들어가려고 계획했답니다. 사실 황킹리 부하들은 중국 서안까지 쳐들어갔었는데 이제 더 서쪽으로는 깐수성과 산시성이 있었답니다. 이 두 큰 성씨 도둑왕이 떡하니 버티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 따르지 않으면 따르게 만들어야지! 황킹리는 그곳이 부하들한테 자리를 만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때의 황킹리는 겁대가리를 상실했었죠. 이제 부하들도 없이 혼자서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어 약속한 술집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깐수성과 그 산시성이 도둑왕들이 이미 와 있었는데요. 어? 뭐야? 혼자야? 자, 이거 배짱이 좋다고 해야 되니? 아니면 뭐 무식하다고 해야 되니? 네, 그 안에는 15명의 깐수왕 부하들이 도끼눈을 부릅뜨고 황팅리를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이 황팅리는 지팡이를 끼고 다리 한쪽으로 쩔뚝쩔뚝거리며 들어와서는 술상에 척 앉습니다. 아그들아, 다 나가라. 여기 이제 니들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들 룸에 가서 술이나 빨고 있어라. 깐수왕이 말이 떨어지자 바쁘게 부하들은 우르르 다 몰려나가고 없습니다. 그래, 저 요즘에 이 바닥에서 가장 핫한 황팅리라며. 그래, 왜 우리를 보자고 했니? 네, 깐수왕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그게 먹힐 황팅리가 아니죠. 황팅리는 어깨를 쫙 펴며 얘기합니다. 다들 내 이름은 들어봤지? 이제 전 중국에는 말이다, 니네 이 두 성만 빼고 다 한 집 식구다. 그럼 이제 니네도 가입해야 되겠지. 며칠 뒤에 말다, 내 부하들 보낼게. 서로 인사를 잘해봐라. 네, 그러자 깐수왕과 산시왕은 빡칩니다. 뭐라고? 니네 부하들한테 인사를 잘해라고? 야, 참, 니 누구야? 어?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야, 지금 우리 보기를 아주 콕으로 보자요? 깐수왕은 들고 있던 술잔을 황팅리한테 던졌으며 황팅리는 또 그걸 살짝 피했고 뒤에서 쨍그랑 하고 깨집니다. 어? 뭐지? 이제껏 떠받들리며 이 승승장구했던 황팅리는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또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이 깐수성이란 곳은요, 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곳이 회족들은 이 선천적으로 금시금시하고 덩치가 크고 성격도 산적 같았습니다. 깐수왕은 비수를 꺼내더니 황팅리 앞에서 휙휙 저었답니다. 어이, 니 죽고 싶니? 어? 왜? 니 뭐라도 좀 된 줄 아니? 깐수왕은 속으로 다 계획했겠죠. 자기들은 두 명인데 황팅리는 혼자이고 또 거기다 다리 한쪽도 없었으니 눈을 감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황팅리는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도둑 기술로 승부를 가리면 자신한테 충성을 맹세했고 또 그게 안 되면 돈으로 해결했는데 이놈들은 달랐던 겁니다. 네, 그러면 황팅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아예 자신이 위통을 쫙 찢어버리고는 깐수왕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네 칼을 빼들었다 이거니? 그래, 오라! 여기 와서 이 심장을 향해 한번 찍어봐라! 어? 그러자 이번에 당황해 난 건 깐수왕이었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일이 커져버린 거였죠. 그래, 뭐 까짓거 칼을 뽑은 이상 뭐라도 빼자! 깐수왕은 벌떡 일어나더니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서는 그 비수를 황팅리 배에다 갖다 댑니다. 하지만 숨쉬지는 못했죠. 어쨌든 도둑놈들이다 보니 그 흑사회 형님들이 배짱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곳에 리정광이나 조스 같은 큰 건달이었다면 과연 무사했을까요? 어? 뭐하니? 알지고? 개인의 지회 니 부종용아? 아? 개인의 지회 니 부종용아? 네, 그 뜻인즈 내 너를 기회를 적어도 못하니? 뭐 이런 뜻입니다. 황팅리는 이어 그 깐수왕이 비수를 왼손으로 잡아서는 자신이 배로 쫙 끌어당깁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깐수왕은 당황해서 비수를 바깥쪽으로 빼내려고 잡아당기고 황팅리는 오히려 자신이 배가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힘싸움을 하더니 비수는 황팅리 배가죽을 뚫고 쭉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놀란 깐수왕은 뒤로 벌러렁하고 자빠지는 거죠. 아이고, 황팅리 형님 기세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졌습니다. 투항할게요. 그러자 황팅리는 왼손으로 아직도 그 깐수왕이 놓쳐버린 비수를 거머쥐고는 또 오른손으로 쫙쫙 하고 깐수왕을 향해 귓바망이 두 대를 날립니다. 뭐 투항? 투항하면 끝이야?
아니 이 황팅리한테 칼질하고도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네, 그러자 깐수왕은 기세 눌려서 두 무릎을 꿇어답니다. 황팅리 큰형님, 우리 깐수성은 이제부터 큰형님을 따르고 형님이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형님. 네, 그러자 그제야 황팅리는 피식 웃어답니다. 그래, 그래야지. 자, 부다부상스라고 싸우면서 친해지는 게 아니겠니? 황팅리는 오른손으로 자신이 담배를 그들 두 명한테 권합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예절이랍니다. 서로 친하면 담배를 한 대씩 권하죠. 이어 깐수왕과 산시왕은 금방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힘껏 한 모금 들이빨았는데 말입니다. 황팅리는 갑자기 그 두 명이 빨고 있는 담배를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담배까지 세 대를 움켜쥐더니 그 불이 시뻘겋게 달아오는 담배불을 한꺼번에 자기 칼상처로 꾹 눌렀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하지만 황팅리는 눈 한번 깜짝 안 하더랍니다. 이놈 이거 웬만큼 독한 놈이 아니었죠. 근데 왜 담뱃불로 상처를 지지냐고요? 네, 그 담뱃재는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하여 이 피를 금방 먹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소염도 되고요. 이 황팅리는 입을 엽니다. 이야, 피를 좀 빼고 나니 시원하구나. 나 10년 전에만 해도 가끔씩 이렇게 놀았거든. 나 황팅리는 천하의 영웅 혹을 두고 형제를 맺기 위해 산다. 이제부터 깐수왕과 산시왕은 내 형제다. 언제든지 할빈으로 놀러와도 좋다. 그리고 니네가 갑자기 잡혀 들어가도 뒷일은 걱정 말라. 니네 부모는 내 부모이고 니네 가족은 또 내 가족이니까 말이다. 네, 그러자 산시왕도 입을 엽니다. 황팅리 형님의 의뢰는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그러자 황팅리는 또 기다렸다는 뜻이 입을 엽니다. 우리 조직은 말이다, 이제 뭐 그냥 따르겠다고 하면 다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니네 실력을 한번 보고 뭐 합격이 돼야 그때야 니네를 지방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게다, 알았니? 네, 이제 황팅리 조직의 규모가 진짜 커졌던 겁니다. 전에 실력이 부족했을 때야 이리저리 다니면서 가입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젠 아니죠. 규모가 전국적인 대도둑대로 커진 이상 이제 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할빈 본사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그 깐수왕 부하들과 산시왕 부하들을 테스트를 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방면이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진 게 없답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전 중국의 도둑계를 장악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 도둑놈들이 상납금을 받게 된 황팅리는 그냥 맨날 향수나 하며 놀면 될까요? 아닙니다. 황팅리는 도둑계의 황제였지만 그렇다고 뭐 맨날 황제 황제라고는 못 부르겠죠. 밑에 부하들은 그때부터 황팅리를 교수님이라고 불렀답니다. 도둑질하는 솜씨들을 밑에 부하들한테 전수해준다 하여 교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시절이 황팅리는 부하들을 조직하여 항상 도둑 연수를 다녔는데요. 하루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또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15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버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버스는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였는데요. 원래 안에 사람이 많았는데 또 황팅리 일당 15명이 올라타니 더더욱 그냥 꽉 비좁아졌겠죠. 그러자 이제 부하들이 기술을 쓰는 걸 그냥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황팅리는 제일 뒤쪽에 척 앉아서는 부하들이 작업하는 걸 지켜봅니다. 그 중에는 양라오어리라고 부르는 신입이 있었는데요. 손으로 휙 하더니 한 농민이 지갑을 낚아채더랍니다. 하지만 신입은 신입이었죠. 그 도둑질 마친 농민은 대뜸 느꼈다고 합니다. 야, 다들 동작 그만! 여기 도둑놈이 있다! 내 지갑을 도둑질 마쳤단 말이다! 바로 이놈이다, 이놈! 그 농민은 대뜸 양로어른이 팔을 꽉 잡습니다. 그러자 양로어른 피식 웃습니다. 어이, 니 어느 눈깔이 내 훔치는 거 봤니? 어? 만약 뒤져서 없으면 어찌게? 헐, 방귀 낀 놈이 더 나댄다고 이놈아가 딱 그랬죠. 이 농민은 양로어른이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역시 없었답니다. 이미 다른 동료한테 슬쩍 준 뒤였죠. 이 농민은 뒤통수를 쓱쓱 긁으며 의아해합니다. 뭐지? 그럴 수 없겠는데? 뭐 어찌됐든 오해 오해. 그러자 양로어른 뭐 오해? 오해라면 끝이야? 하면서 그 농민을 향해 주먹을 쾅 하고 날렸답니다.
하지만 그 농민도 이제 35세밖에 안 됐던 젊은 피였으니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농민도 양로원을 향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으며 이어 그 둘은 부둥켜 안고 씨름을 막 해댔답니다. 이어 황팅리 일당은 당연하게 양로원을 도와서 함께 그 농민을 막 밟아놨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밟아놓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버스가 끼익 하고 급정거를 하자 그 황팅리를 비롯해 서있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쏠려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뭐야? 뭐 운전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황팅리가 버스기사를 쳐다보며 소리 지르자 그 버스기사는 또 차문 밖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보시오 동무들, 여기 동북에서 온 놈들이 우리 사람들을 죄 패고 있어. 빨리 좀 오! 에? 뭐이라고? 네, 사실 아까 돈을 도둑질 당하고 뭐고 할 때부터 그 버스기사는 이미 주의 깊게 그쪽을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동북 사투리를 하는 15명의 사람들이 자기 현지 사람을 밟아놓고 있었던 거죠. 아따, 요것들 봐라. 저기 동북에서 온 놈들이 감히 어디 우리 지역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니? 버스기사는 여러 정거장을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왔던 겁니다. 사실 그냥 경찰이면 뭐 그냥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좀 받으면 아무 문제 없겠는데요.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답니다. 마침 그날에는 200여 명의 농민들이 그 경찰서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이었답니다. 사실 중국인 남방의 사람들은 동북인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한답니다. 근데 또 그 동북인들이 자기네 현지인을 패고 있다니 어떻겠나요? 200여 명의 농민들은 갖고 왔던 삽과 곡괭이 그리고 몽둥이를 잡아들고 는 황팅리가 있던 버스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헐, 큰일 났었죠. 만약 저 무식한 농민들한테 잘못거리면 뼈도 못 추리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자 버스 안에 다른 손님들은 자기한테 똥이 튈까봐 그냥 다들 우르르 도망쳤답니다. 이 황팅리 조직 15명만 그냥 버스 안에 멍하니 서 있는 거죠.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황팅리는 야들아, 차문을 꽁꽁 닫고 무슨 일 있어도 버텨라. 차문이 열리면 우리 다 죽는 게 나았니? 이 황팅리 일당은 차문을 꽉 잡고 버티고 있었고 밖에서는 200여 명의 농민들이 그냥 좀비마냥 차문을 쾅쾅 하고 치고 난리 났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 위험하겠죠. 야, 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운전대를 잡아라! 그러자 그중 한 부하가 운전석에 척 앉고는 부르릉 하고 시동을 겁니다. 이 황팅리는 버스의 창문을 살짝 내리고는 밖으로 향해 소리 지릅니다. 야야, 죽고 싶은 놈들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봐라. 우리는 눈을 딱 감고 출발할 테니. 네, 이어서 핸들을 잡은 부하는 눈을 찔끔 감고는 부르릉 하고 출발합니다. 뭐야 이놈아들, 진짜 눈 감고 출발하니? 이어 앞에서 막고 있던 농민들도 살겠다고 다들 뿔뿔이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핸들을 잡았던 부하는 샤오라오 저우라고 불렀는데 이놈은 초보 운전자였답니다. 이 버스는 좌우로 휘청휘청 거리더니 2km도 못 가서 도로를 벗어나서 논밭에서 그냥 대굴대굴 뒹굴었답니다. 그렇게 버스가 몇 바퀴나 뒹굴었지만 다행히도 다 뭐 사람들은 안전했답니다.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황팅리는 대뜸 남아있는 오른쪽 다리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야야, 무사하구나야. 살았다야. 이 다리까지 없으면 어떡하겠니? 하지만 밖에는요, 이미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로 그냥 포위를 꽁꽁 당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황팅리는 이번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들한테 잡히게 된 황팅리, 이렇게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될까요? 다음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